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녀중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풀은 주로 이제 강가 모래밭이나 밭 또는 길가에 자생을 하는데, 전초를 차를 달이 마신다고 해서 이름 자체가 차풀입니다. 양맹은 산편두,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이제 차풀을 며느리 감나무라고도 부르고 또 며느리 감나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비슷한 식물로 자귀나무가 있고 또 자귀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귀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이고, 자귀풀은 꼿꼿하게 나무처럼 꼿꼿하게 서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차풀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질 못하고 땅바닥을 이렇게 끼면서 자랍니다. 또 이제 비슷하게 생긴 식물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 잎을 건드리면은 잎이 오므라드는 신경초, 미모사라고 그러는 신경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풀은 밤에만 이렇게 잎이 오므라들고 낮에는 이렇게 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주로 약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황달, 그리고 여름에 상한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토사광난이 일어날 때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야맹증에도 좋은데, 야맹증에는 차풀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화꽃하고 돼지고기를 세 가지 넣어서 같이 삶아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야맹증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결핵에도 효과가 뛰어난 약초로 우리 선조들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은 주로 이 전초 뿌리까지 포함해서 40g 정도를 푹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면은 황달, 식중독, 야맹증, 오똑, 폐결핵, 음식을 먹고 체해서 토사광난이 일어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풀을 뜯어서 말려가지고 차로 달여 마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소변불통, 즉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의 기운을 맑게 해줘서 시력이 약화되었을 때 시력을 복기시키는 시력을 좋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속에 있는 어혈 덩어리를 녹여내는 그런 효능도 있는데, 주의 사항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설사를 하는 특수 체질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차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